안녕, 크롱. 반가워요. 제가 오늘은 닭가슴살 에그 샌드위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출발! 출발! 고고고! 재료 소개할게요. 양배추, 양파, 양송이, 당근, 설탕, 소금, 빵, 닭가슴살, 계란, 버터. 자,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닭가슴살을 넣을게요. 미림 10g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잡내를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소금 1g 정도 넣어주세요. 네, 계란을 여기다 깨줄게요. 소금 3g, 설탕 10g 넣고 풀어주세요. 풀어놓고 여기다 야채를 이제 채썰어 넣을 거예요. 자, 양송이 3개 좀 다져 놔줄 거예요. 양배추 2이파리 이렇게 채썰어 넣어주세요. 양파는 4분의 1 쪽만 넣어주세요. 당근 닭가슴살 한 덩어리 이렇게 섞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쳐주시면 됩니다. 마요네즈 폭탄하니? 아, 그거 나 100kg 찍으라고. 샌드위치를 제가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야채 애들 안 먹는 거 이것저것 썰어서 계란에다 해서 부쳐서 해주면 애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크롱. 빠이빠이.